K사전 리포트 김윤석입니다. 자, 앞으로 회원 여러분들께 독점, 신속, 정확하고 재미있는 뉴스거리로 회원 여러분들께 다가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애플사에서 아이폰 SE 버전을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이폰 5S와 큰 차이 없는 외형이지만 로즈골드 색상이 추가되었으며 아이폰 6S에 탑재된 A9 프로세서 및 2GB의 램이 실장되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격은 16GB 399달러, 64GB 499달러라는 애플사의 소식입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AMD에서 드디어 라데온 프로 듀오 듀얼 플래그십 GPU를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부터 9개월간 떡밥만 실컷 뿌리다가 드디어 공식 발표를 한 셈인데요. 유출된 슬라이드의 자료에 따르면 라데온 퓨리 X와 나노에 적용된 PG칩 2개가 적용된 만큼 게임 성능은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4GB의 실효 메모리로 인해 고옵션 상황, 고해상도 상황에서 발목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 게임 소식입니다. 3월 8일에 발매된 더 디비전이 인기몰이라는 소식입니다. 플랫폼은 플레이스테이션 4, 엑스박스 1, PC이며 K사전 벤치마크 프로파일러 조성환 씨가 미친 벤치를 등록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K사전 센스 김현빈 기자가 플랫폼별 기사도 완성을 했으니 K사전 칼럼을 통해서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K사전 본부에 NZXT 케이스가 입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NZXT 본사에서 바로 본부로 보내왔는데요. 국내 공식 수입사 브라자보텍의 담당자에게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예, 브라자보텍이죠?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이게 K사전이에요. 아, 네네. 예, 혹시 저희가 그 NZXT 본사에서 만타 네. 케이스를 저희가 해외에서 이렇게 받아왔어요. 네. 또 브라보텍이 국내 공식 수입사이지 않습니까? 네네. 예. 혹시 이거 제품 출시 계획이 언제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출시 지금 곧 예정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지금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책상 계획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책상은 아직 기밀사항이라서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그 가격. 가격은 얼마 정도쯤 할지 가격도 기밀사항이라서요. 말씀드리기 좀 어렵네요. 아, 여보세요. 자꾸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요. 아, 네, 전화 좀 끊겠습니다. 지금 아, 여보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잠깐만. 여보세요. 결코 K사전에서 특종을 알아내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브라보텍에서 좋은 소식을 줄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회의사전 리포트 김현석이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